2대1 조금씩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무게추가 평형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2대1로 현재 화승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성훈 선수의 활약이 힘입어서 2대1까지 어우 담당 PD가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이진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캐스퍼 2위 김창현 선수가 의외의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정말 김창현 선수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동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와, 캐스퍼 랭킹 2위를 맞상대해야 되는 김창현 선수예요. 네, 최근 몇 경기 동안 이재동 선수가 다른 팀원들한테 승수를 많이 양보했었거든요. 네, 이제 나와서 이재동 선수가 킬수를 기록하면서 진짜 자신이 다른 팀의 에이스를 좀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야, 이 네. 102위 선수와 캐스퍼 랭킹 102위거든요, 이 선수는. 아, 완벽한. 100개나 차이, 뒤로 100명이나 있어요. 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김창현 선수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렇지요. 이해지동을 잡으면 진짜 네. 오늘 김성현의 날, 오늘 MVP 김성현 제가 정말 보증합니다. 제 전지상 겁니다. 네. 준비 끝났고요. 김성현 선수 과연 이해지동을 잡을 수 있을지 사우킹 브레이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gasoline, it stains my face in love. Pulled out the red sheets from her eyes. I never said my last goodbye. Yet she rips my heart. 자,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달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동이라고 별거냐? 김성현 선수. 자, 아유, 나한테 기회 안 오는 줄 알고 혼났네.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화승은 최근 들어서 정말 누가 나가든 최소 2킬은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면서 계속 승수를 보태고 있는데 예. 오늘도 역시나 구성훈 선수 나오자마자 2승 했어요. 그 유대현 해설이 선수 시절 할 때는 숨 막히게 하는 저기가 누가 있었죠? 그때 당시? 강동영 선수. 아우, 대박왕. 네. 국기봉 네. 선수. 야, 이렇게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뭐 예. 예, 네, 뭐 김동우 선수나 뭐 정대희, 김한철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잘했습니다. 네. 그런 상대를 맞상대하는 네. 그 야, 펜스트죠. 센터팔 봐라. 배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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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재동 상대하는데. 그렇죠. 승부사.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네, 7바락인가요? 7바락. 둘, 넷. 네, 7바락. 7바락 맞네요. 네. 근데 가루가 나왔기 때문에 오버로드 밑으로 가고 있고 네, 가깝기 때문에 드론 정찰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앞마당 가게 된다면 네, 그러나 이재동 선수가 굴드론에서 서치를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12드론 앞마당을 먹으면서 동시에 보내는 예, 정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김성현 선수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찔렀어요. 오빠는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오빠 자, 어쨌든 그 야, 자, 이게 지금 네. 예. 정말 오빠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예, 앞마당 그냥 가고 드론 정찰이 1시로 당연히 가겠는데 이거는 네. 김성현 선수가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드론이 오던 말도 김성현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렇죠. 대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센터가 센터에 혹시 찍었어요. 있나? 네, 드론 하나 더 찍고 지금 전진 파르바스 정도는 아예 배제한 빌드거든요. 드론까지 찍어주면서 그냥 무난한 플레이만 생각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라서 야 이거 완전 야 이거 읍수죠. 읍수. 네. 그렇죠. 네. 읍수. 예. 읍수. 마린이 지금 예, 센터를 지나고 이거. 있는데요. 아, 오마이갓이네 이거 진짜. 네, 마린이 센터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폰이 불지었습니다. 근데 김성현 어디 가요? 왜 7시 가요? 왜? 아, 위치를 김성현 선수가. 아니 김성현 야 이런 기회를. 네, 어차피 원마린 때 뛰어가봤자 별로 피해 못 주기 때문에 투마린 때 그냥 같이 가면 되거든요. 예, 네, 근데, 투마린 때 가고 아니, 그래도, 치즈를 긁으면 완벽한. 아니 왜 꼭 남의 집 앞마다 웁시야. 이건 그야말로. 아, 이제 김성현 선수. 이게 전대 미문의 네.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와 김성현 이게, 와 오버로드가 결국에 속임수의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네, 김성현 선수가 여긴가 하고 이쪽에 온 건데 네, 네. 아직 몰라요. 아직 큰일 났습니다 이거. 11시 찍어 아니 너무 안 오니까 와 이게 네. 상황이 거의 드론이 왜 안 오지? 저 진짜 이재현 선수 이 저글링 갸우뚱. 나옵니다. 이제 저글링이 좀 있으면 네. 나와요. 지켜서 지금 김성현 선수는 어차피 벙커 전진할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연봉 가야죠. 연봉 이렇게 되는 이상 연봉 가야죠. 연봉 가야죠. 전상훈 선수가 이런 플레이 네, 진짜 잘해주지 않습니까? 네. 야, 이 세상에 참 이런 또 희대
이런 사건이 발생하네요. 연봉을 네. 이어 나간다는데 저글링이 지금 나오거든요. 자, 벙커 때려주고, 아니, 서크 때려주고 연봉 성공하면은 이것도 네. 기회 있습니다. 김정현에게.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거든요. 자, 하나 더 위쪽에다 하나 더. 자, 하나 더. 네. 성크 콜로니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아 하더라도 자 네. 들어 자 성크 때리고 성크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거는 완성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폭파되는 성크 네. 콜로니 수밖에 없고요. 성크 깨지고 위에 있는 성크까지 만약 깬다면은 네. 가능성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이러면서 김성현 선수가 SCB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본진에선 SCB 늘려주고 있거든요. 이재동 선수 좀 말려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말려드는 듯한 양상입니다. 자, 100까지만 떨어뜨리면 아, 네. 성크 그냥 깨지거든요. 그렇죠. 자, SCB 가담. 자, 정원이고 별로 없고 정원이 4 정원이. 자, 2정원이 깨지면 또 없고 2정원이. 아, 성크 깨지면 깨졌습니다. 김성현도 SCB 더 와야 돼요. 되게 맞게 어울렸어요. 네, 예, 완전히 여기서 끝장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재동 선수가 게스 100만을 채취할지 발업을 늘려주는 플레이거든요. 그 전에 이 김성현 선수가 마린이 워낙 많아지면 발업이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금 깨지고 SB 좀 더 오면 리페어까지만 가능해지면서 예, 여기서 완전 집칠 수 있겠는데요. 배역사 던가요? 네, 그래도 차분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가 곧 있으면 발업이 되기 때문에 아, 김성현 선수가 포기하네요. 그냥 빼주고 투베러스 아카 가면서 예, 예. 네 찔러주면서 다시 멀티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네 이렇게 연습 때 이런 선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뒤로 한 칸 뒤를 보고 간 자 근데 후반 그 운영을 이후에 운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네. 김정현 선수 그냥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게 이재동 건드려놨거든요. 이게 네. 이재동 건드려놨어요. 이게 이제는 김정현 선수의 뭐 자신감 있는 운영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네, SB도 좀 많이 깨스 하나 놀아요. 깨스 하나 또 놀아요. 네. 아 그냥 벙커에서 후퇴할 거였으면 저 친구 놀아요. 네 입구를 그러네요. 예. 연기하고 있네요. 계속 놀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본진 플레이가 결국 됐거든요. 김창현 선수는요. 이재동 선수는 이제 해처리해서 들어 눌려주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재동 선수 운영이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완벽한 연기력. 네. 네. 그래도 일단은 이재동 선수가 지금 의도를 모르거든요. 김창현 선수가 이렇게 입구를 좁힌 모습을 보면 예. 원베럭스 더블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투베럭 아카가 나오면 성크콜로니 타이밍을 못 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변수는 충분히 있겠네요. 오브로드도 지금 가보지 못했고요. 그렇죠. 네. 안마나 쪽에 오브로드도 없고 병력이 모이고 있는데 그 변수를 네.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현 선수는요. 네, 일단 아카 압박 가면서 1구는 계속해서 찍어줬었던 김성현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네, 매듭이 네. 약간 뒤쪽으로 숨겨놔야 돼요. 이재동도 충분히 지금 가난해서 김성현도 뭐 그렇게 불리할 거 없습니다. 비슷해요. 오, 충분히 가난합니다. 아주. 네. 좀 드론지 붙었네요. 트위치 레어인데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네. 아, 왜 안 나와? 저기 안 나와. 뒤에. 아 빠졌네요. 네 성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메디까지 정확히 지금 봤나요? 성큰 막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성큰은 올리 성큰 막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거, 네 그냥 시간 벌겠다는 생각인데 김성현 선수 이거에 말리지 말고 달려야 돼요. 그냥 달려가지고 어차피 저글링으로는 막기 힘든 조합이 이미 완성돼 있다는 게 자 가지마 그런데 가고 있습니다. 메디 메디 이제도 메디카라 진짜 네. 이제도 성큰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성큰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큰이 네. 아직 여전히 그린 상태 자 그래서 자 역사리 허리 야 이거 뚫리는데요. 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죠. 뚫리나요? 네 가로는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야, 자 가로까지 왔어요. 하얀색 살아있습니다. 하얀색 성큰 한 손 맞나요? 자 성큰 맞나요? 깨졌습니다. 왜 추가 병력 몰고 오는데 파이어고요. 이거 진짜 아슬아슬 밀리겠는데요. 파이어벳이 와서 저글링 드론까지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재동은 트위치 저글링이고 김성현은 투베럭스에서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혹시 네. 모르겠어요. 근데 메딕의 에너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메딕이 많아서 합류를 못하게 이제도 저글링 침착한 진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침착한 사람이 지금은요. 네. 야 이거 진짜 손에 땀을 튀겨라. 자 7회 있어서 파이어벳 막았어. 죽었어요. 막아내는 거에게 이재동 산전수전 다 겪고 캐스 파리킥 2위 이재동. 야 진짜 야, 이거 막아내기 진짜 어려운 러쉬였었는데 네. 성크콜로니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멀티를 지금 들어간 김성현 선수인데 와, 진짜 지금 테크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이재동 선수도 계속 성크콜로니 가난할 때도 지어줬었고 무탈리스크가 한꺼번에 뜨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재동 선수가 잠깐 동안에는 드림을 충원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때리나요? 그 전에 네, 무리하지 말고 그냥 뮤탈리스크 뜨면 그 이후에 같이 저글링과 한번 들어가던가 그런 공격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완급 조절. 아, 네. 김성현 선수 병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지금 터렛도 건설하기 좀 힘든가요? 일꾼이 쉬면서 이렇게 터렛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재동 선수는 드론만 충원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 적어도 이제 드론 충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도 한번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앞마당만 돌리면 김성현 선수도 이후 플레이 운영 되잖아요. 이거 네. 피해가 막심한 게 아니에요 이재동 선수가. 네, 무탈도 한꺼번에 뜨는 체제가 아니라서 일단 무탈 리스크 잘 막아주면서 김성현 선수 이후 플레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쫙 흩어지는 저글링 좀 보세요. 네, 김성현은 이재동이 무탈 리스크가 한꺼번에 뜨는지 뭐 하나하나 뜨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의 무탈인데 무서워서 이렇게 터렛 박는데 이재동은 드론을 어느 정도 충원해 준 뒤에 온 소수무탈이라서 이제는 충분히 부유한 이재동이에요. 이재동이군요. 자, 팩토리. 야, 이재동 센터에 저글링 시야학 빼는 거 보십시오. 와, 그러니까요. 같은 네. 적으로서 감탄이 나오나 보죠? 그럼요. 진짜 센터에 저렇게 시야학을 해놓게 되면 테란의 움직임들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무탈의 움직임들도 오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뭐 지금은 테란이 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글링 다 뭉쳐서 네, 나갔던 저글링 다 뭉쳐서 차라리 벙커를 한번 뚫어보는 이런 이후 플레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스타포트 뭐 나와서 이후에 탱크 플레이가 돼서 드랍시 날아가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자, 예. 이재동 선수도 자신이 충분히 유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그냥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냥 나오면 싸워주고 자신 어차피 럴커 준비하면 럴커 준비. 예, 그렇죠. 충분히 자신이 한 테크 한 테크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는 것 같고요. 지금은 무탈리스크 공업 눌러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이쪽이 히드라덴을 적군해서 예, 히드라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팩토리를 좀 올려주는 김정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후 베스를 한번 추가해서 네, 김정현 선수가 한방 타이밍도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하이브가 완성이 되고 디파로 나오기 전에 한번 노려줘야 돼요. 이야, 이게 정말 낚시바늘에 걸렸어요, 대어가. 근데 뜰채로 뜨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네. 진짜 디파일러가 나올 때까지 김성현 선수가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 이재동의 운영에 휘말리면서 그냥 경기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앞마당 될 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재동이 하이브 스피드를 구축하기 전에 그 전에 김성현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7시 지역의 멀티를 현재 김성현 선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뭐 네. 감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지금 멀티 하나 있는 거는 아마 알 것 같아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체크를 하지 못해도 네, 알 것 같고 네, 머리 숫자는 지금 다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김성현 선수도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생깁니다. 자, 공이름이 됐습니다. 네, 이쪽 앞장 서서가는 네. 파이어맨, 앞장 서서가는 파이어맨. 아, 이쪽 입구가 있어가지고 테란이 굉장히 오, 나가기 어렵죠. 원샷 2킬. 와, 원샷 2킬. 그냥 모았다가 한번 베슬 나오는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베슬 네. 나오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베슬이 나오고 올라가네요. 예, 찍힙니다. 네. 스파실리티. 지금은 한 탱크가 아직 안 나왔나요? 한 대도 안 나왔다면 러쉬를 생각해 보기 어렵고 네. 이병력으로서 지금 뭔가를 하긴 어렵거든요. 도착하면 럴커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최대한 무탄한테 아껴주면서 한방 러쉬 나가면서 드랍십을 이용해서 이재동의 혼을 빼놓는다든지 그런 약간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갑니다. 디팔로 나오기 전에 예 베슬과 함께 힘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 선수가 네. 병력 모으는 게 좋고 좀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베슬 찍히거든요. 네, 자 나오는 다시 지금 이동 맞짱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이 싸움은 잘했어요. 김정은 선수가. 스캔. 네, 근데 김성현도 되게 싸납게 마린이 예민하게 반응해주면서 예. 무탈들을 잘 내쫓았습니다. 자, 투타포트. 네. 그리고 이래서 준비. 아, 근데 에돈을 달아줬는데 탱크 생산은 안 하네요. 자, 커너리 킥이 시작합니다. 아, 허리큰 킥, 허리큰 킥. 예. 병력 모아주는 게 김정은 선수가 지금 제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일이 병력 모아서 한방 타이밍 만들어내는 건데 네. 예, 병력이 잡힌다면 이재동 선수에게 타이밍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러쉬 나갈 때는 마린 두 부대 컨트롤 정도밖에 해줄 수 없거든요. 보통 세 부대 이상 넘어가는 경우 드물어요. 그 두 부대 러쉬 나가면서 남는 머린 메딕들로서 뭐 드랍십을 활용해준다든지 이런 플레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머린을 초반에 잃게 되면은 두 부대 나가면 속속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귀신같이 병력 줄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타이밍 잡기보다는 일단 커맨드 센터를 올려버리네요. 일단 김정은 선수 더욱더 장기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위쪽 방향으로 네. 러커 준비했습니다. 확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네. 확장 다 완료가 되고 디팔러 나오면서 이후에 앞마당, 7시 앞마당까지 이재동 선수 확보를 하면서 4가스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디파일러 준비 이제 거의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패스! 네, 김성현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막아줬고요. 이쪽 스탑 돌고 되게 어려워서 네, 당연히 스탑이죠. 네. 예.
일단은 지금 디파일러가 나왔을 때가 김성희 선수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어요.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무탈로 12시 시야 지금 제거했거든요. 이러고 돌아가는 디파일러라서 괜히 이쪽 가다가 본진 노리려다가 자신의 본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막는 방법은 디파일러를 먼저 배슬로 끊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1대1밖에 없는데 네. 다크섬 쳐지면은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냥 후속 동료들 저그링 널컴한 벙커로 맞겠다는 생각했다가는 다크손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네, 컨슘! 컨슘! 네. 어차피 7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앞마당 들게 되면 한 번이라도 피해받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김성현. 진짜 너무 판단이 좋았던 게 이 다크스웜! 네, 이거 자체가 피해죠. 이걸로 시간을 돌아옵니다. 네. 시선을 끈 거예요. 완전히 지금 1, 2, 3 모든 병력들을 다 본진으로 빼게 만들어놓고 후속병력 또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 자 병력 돌아오고 있고 방금 깨지고요. 이거 한 번만 더 치면 예. 예. 한 번만 저 디팔라고 와서 한 번만 더 다크선을 펼쳐주면 앞마당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거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지금 되게 어렵지만 12시에 지금 올 수 있는 그 경로에서 디파일러를 배슬로 잘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력 뭉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벌쳐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자 위치 바꿔서 이리제 떨어집니다. 이쪽을 조여놓고 디파일러는 적극적으로 예. 활용해 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재동 선수를 공격적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만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부터는요 그냥 7시쪽 앞마당 가져가면서 이재동 선수도 가까스 구축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요. 병력 아껴야죠. 자 네. 김정현 선수 그리고 예 반대로 김정현 선수를 최대한 배스를 활용해서 예, 예 지금 네. 떡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놀랐어요. 예. 아우 예 놀랐죠. 예. 최대한 앞마당을 그러니까 사가스를 너무 허무하게 허용해서는 안 돼요. 네. 계속 타이트하게 7시 앞마당 쪽. 지금부터는 이재동 선수가 다크소음이 아닌 플레이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고 오히려 김정현 선수가 플레이그 적극적 진짜 네. 적극적이네요. 네 제대로 맞았어요. 완전 적극적. 네 배스까지 다 맞았습니다. 야 너무 타격이 커서 김정현 선수가 이거는 지금 다 빼줘야 돼요. 그냥 세 번째 멀티로 가서 지키고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동 선수가 플레이그를 먹였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는 위치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방어만 해주면서요 플레이그 계속해서 해주면서 울트라까지 플레이그 아 뒤집었었어요. 네. 야, 네 멀티를 너무나 허무하게 이재동 선수에게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사가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배슬 최대한 예. 김정은 선수가 지금 주변인 것은 배슬이기 때문에 배슬은 절대 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배슬 관리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김성현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김성현 선수가 센터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유일한 자신의 이점이기 때문에 네. 마인 매설해 주면서 이쪽 럴커 손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예. 센터에 마인 이곳저곳 매설해 주면서 이재동의 시야를 최대한 갖추게 해놓고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추가 멀티 추가 가스 멀티까지도 김정현 선수 오른쪽 라인 쪽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김정현 선수 네. 또 장비도 바라봐야 돼요. 자 병력이 아래쪽 7시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병력이 내려옵니다. 네,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나요? 마이 바이올릿 병력들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위쪽으로 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업 네 이재동도 진짜 다크스웜 디파일러 한기와 저글링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김성현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보냈거든요. 12시에서 12시 경유에서 12시 경유에서 저글링 몇 기 보냈었는데 그쪽에 병력이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이재동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이재동 선수가 그 위쪽으로도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병력은 7시에 상당히 주병력이 주둔해 있고요. 네. 아 드랍십 이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앞마당에 마린 헌기만 떨궈주고 좋은데요. 본진까지 올라가는 플레이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응이에요. 네. 아 오히려 7시쪽 지키려고 커널 타고 갔는데 이쪽은 생각하고 생각 못했는데 자 견제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야 무탈 살려놨었던 무탈이 이때 또 드랍십 막는데 한몫해주네요. 그리고 네. 지금 플레이그가 묻은 배슬이어서 아 못 들어오죠 이러면 예. 자리를 잡고 있으면 테라는 못 들어오는데 자 배슬 격축 합니까? 저 무탈리스크 네 아, 이재동은 네 이렇게 수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무탈로 드랍십 막아주고 네. 계속해서 자신 분진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 됐을 때 플레이그만 먹여주면서 나중에 울트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김성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멀티 늘려주는 선택은 되게 좋습니다. 5시까지 멀티 늘려주면서 예. 김성현 선수 최대한 마인 매설 또 센터에다 많이 해줘야 되고요. 자 확장 지원 체크해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아 진짜 김성현 선수도 운영 되게 착실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게 이러면서 5시 멀티 스타팅 가져가고 이재동과의 대결에서 동서전쟁을 그려준다는 게 진짜 엄청난 네.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12시 들어갔는데 12시 경유에서 지금 병력 들어갔어요. 또 함께 다크섬 자 멀티 쪽으로 멀티 아직 다크섬 활성화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아 야 이거 좋은데 이재동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네. 계속 수비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재동 선수가 틈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보통 럴커도 같이 할만 했는데 김성인의 조합이 파이어펫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재동 선수가 디파일러를 활용해서 저글링 10기만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 거네요.
어차피 럭커가 없이 갔어요. 예. 예, 테라는 기축이 파고들 수가 없거든요. 플레이그 많고 베슬 있어봐야 럭커가 많아서 네. 들어갈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 라인이 다 김성현 선수도 가져가는 이런 그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네. 그림에서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틈을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결정타를 입히지 못한 상태 이재동 네. 선수. 무엇보다 이재동의 문제는 지금 센터를 잡 뺏을 수가 없다는 건데 결국에 이재동이 럴커 다 뽑아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손해를 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동은 갇혀있다 울트라 리스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스에서 일단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김성현 선수가 5시 멀티 구축하고 양쪽의 탱크로 방어하게 되면 김성현도 상황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이재동 선수가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울트라 리스크가 나왔을 때 센터를 장악당하고 나서 김성현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김성현이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이 이재동 선수의 정말 무서운 타이밍이에요. 다시 한번 플레이그. 네. 네, 애초에 김성현의 플레이가 SK 류테란이었었기 때문에 이재동이 소스 럴커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양쪽에 럴커 충원해주면서 가스를 이미 럴커에 많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울트라로 넘어가는 거라서 울트라 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지는 참 의문이네요. 네, 지금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그냥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타이밍에 김성현 선수가 베슬도 많이 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센터에 마인드 많이 깔아서 그 한 타이밍을 버티면서 오른쪽 멀티 다 가져가면 김성현 선수가 네. 2회 유닛 폭발해요. 그럼요. 지금부터 드랍업이 되지 않으면요 센터 도전으로는 김성현 선수를 압도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보이거든요. 경력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김성현 선수가 플레이그 네, 빼면서 네. 예, 김성현 선수 시간 더 벌어야 됩니다. 오른쪽 멀티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네. 말면서 12시 말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데 12시를 말면서 할 수 있잖아요. 더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쪽 미네랄 멀티가 휘둘리게 되면은 이재동이 공격하는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성현이 이쪽 추적 마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자, 럭커만 딸랑 빠여주십니다. 디파일러 없이 왔어요. 디파일러 없이 왔어요. 네. 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은 이후에 체제는 저분이 울트라거든요. 네. 울트라가 막 쏟아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렇죠. 깊숙이 파고들거든요. 네. 자, 이게 이 병력으로 7시를 밀겠다 생각인데요. 아, 지금 난리가 안 되거든요. 김성현 선수는 침착하게 이쪽에 막아내고 저 주변력은 잃지 않으면서 보유해놔야 돼요. 네. 야, 이러면서 드랍시 되게 좋은데요. 예, 난전 되게 좋습니다. 아, 진짜 잘하는데요? 네, 진짜 계속 예술인데요, 김성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제 예, 선수가 예. 5시 멀티는 분명히 되게 파괴하기 되게 어려워져 예, 네. 네, 그러면 본진 드랍을 해야 되는데 본진 드랍이 저 세 번째 멀티 때문에 많이. 오버로드 경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이재동 선수를 찔러주고 있는 네.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팩토리 지역이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탱크 많이 나오면서 결국 수비가 되거든요. 네. 아, 다섯 중에 엔지니어링 베이 띄워놓고 매직으로 좀 가려준다든지 이런 꼼꼼한 플레이를 해주게 된다면 파괴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2시 반 지역이 건드기만 했지 날아간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탱크가 더 많아지면 5시 라인은 더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면 완전히 반땅 싸움 되면서 네, 김성현 선수 이후 그 병력이 풍부하고 네. 병력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글쎄요, 이거 이재동 선수 위기인데요. 네, 이재동은 사카스에서 고립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울트라 리스크로서 센터를 잡아주면서 멀티를 늘려주기만 된다면 이재동도 충분히 할 만이 하고요. 네. 이쪽 멀티를 어떻게든 길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데요, 김성현. 네. 잘 버텨요, 네. 상당히. 많이, 1.4. 네.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동은 네. 답답해하고 있어요. 더 나와서 이재동은 더 나와서 활로를 개척하고 9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5 가스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드랍. 되게 네. 네, 김성현 선수가 잘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 네, 유일하게 이재동이 노릴 수 있는 것이 드랍 플레이인데 이거 보세요. 이재동 플레이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처음부터 이게 김성현 네. 선수가 날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경로를 김성현이 차단하고 있어요. 가는 것까지 김성현이 와,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이재동이 이렇게 드랍 라인까지 다 이미 들킨 상황이어서 김성현 지금부터 충분히 아 드랍업 됐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다니요. 이런 장면도 되게 대단한 장면이고 그리고 오버로드 날아가는 거 김성현 선수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기지에 나와다가 걸렸으면 말도 안 해. 기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걸렸어요. 네. 그 정도로 김성현 선수가 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랍까지 누가 알았나요. 야. 드랍 가고 있는데 세 번째 멀티 위쪽에 머리맨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김성현 선수가 자, 12시 드랍. 자, 12시 속에 오버라드 가고 있죠. 머리도 많아. 안 통하는데요. 네, 디팔러 나 울트라. 아, 마이메설. 디팔러만. 디팔러가 없어요, 근데. 디팔러 울트라. 네. 울트라 없어도 밀겠다는 생각이고 이재동 선수 2점 멀티 이제 밀더라도 5시 멀티가 있어서 와, 양쪽 다 지금. 네, 여기는 탱크가 계속 라인이 받쳐주기 때문에 디팔러 없이는 또 힘듭니다. 디팔러 와야 돼요. 네. 자, 정글링 디팔러 왔어. 다크 좀
치고 있는 저 이준호 선수. 울트라가 없다면 그래도 밀어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디팔러가 내리면서 저글링이 너무 먼저 많이 죽었어요. 와, 그래도 그 단단했던 라인 마인이 촘촘히 다 묶여 있었는데 그쪽을 뚫고 이렇게 루트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자, 진짜 대단해요. 숨통을 센터를 내줬어요. 이제 자,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멀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멀티는 저 5시 멀티입니다. 이러면서 5시 멀티 한 번 더 때려줄 수 있는 이정도 선수가 되면은 자 이쪽 떡고 5시 날릴 수 있어요. 떡고 마지막 하나 남고 5시입니다. 5시 네, 이미 센터는 다시 이재동 선수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9시 멀티 가져가고 12시 멀티도 가져가고 6시도 가져가면서 이재동 선수가 이제는 게스트량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시 지금 라인 별로 없거든요. 탱크 별로 없거든요. 5시로 갑니다. 병력들이 5시 갑니다. 네 이 정도면은 위에다가 막 드랍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디팔러와 함께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오고 있는 스콜지가 오고 있는 건가요 센터? 공산 방협이 되는 상태 바이오닉 병력들. 네 이러면서 나왔으니까 9시 아, 추가 멀티 이재동. 와 진짜 이재동 오, 뒤늦게 자, 예. 네 울트라이스크 속도 업그레이드 실수를 주고 안 해주셨었거든요. 자 우리 배스를 네. 많이 떨구고 있습니다. 센터 잡았어요. 배스 다 떨궜고요. 자 네. 마지막 몇 분을 못 버틴 네. 겁니까?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 멀티는 다 이재동 선수 겁니다. 그렇죠. 네, 자원에서 문제가 없어서 이재동 선수 앞으로요. 김성희 선수가 5시 라인만 좀 단단하게 생각했지 본진 쪽에 탱크를 생산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본진에 탱크 추가해주고 양쪽을 동시에 방어를 해줬더라면 예. 이재동 선수가 어차피 공격을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긴 했었거든요. 자, 이제 센터를 수복했던 이재동 선수 숨통을 텄습니다. 아 이런 견제가 조금 지금 아쉽죠. 좀 늦게 나왔고 네. 그리고 예, 지금은 큰 견제가 아니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숫자도 많지도 않고요. 일하네요 이제. 네. 돌아왔네 이준호 선수가. 오 이제 풀업이 됐어요. 예. 네, 하나 남았네요. 네. 하나 남았어요. 아직 공 3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 정도면 뭐 방어력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울트라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고요. 5시 멀티가 있긴 합니다만 미네랄이 이제는 부족하겠네요. 네. 그리고 5시 안마당도 먹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피해를 보면서 멀티가 하나 날아간 상황이고 네. 이재동 선수는 추가 멀티가 들어갔습니다. 9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랍 시도. 네, 네. 센터는 계속 이재동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 탱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니 병력만으로 센터를 잡을 수 없는 김성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슬도 많이 모아놓은 상태도 아니고요. 자 이재동 선수는 본진에 있는 병력들 7시로 어택을 찍어놓은 건가요? 어택 찍고 아 양쪽은 누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이재동 선수의 네. 생각은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오버리가 단체로 네. 병력과 함께 다섯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여기가 일부 병력 여기 일부 내부로 두고 일부만 시간 끌고 그렇죠 끌고 찍어봅니다 이거 네 동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탱크 위에다 아 울트라 한계로 이쪽 컨트롤 스팀 먹게 해놓고 그렇죠 자 폭군이 이제 나를 건드렸어. 자 저거리와 함께 1 다크소 플레이그 다크소 다크소 아 뚫렸죠 네 예. 자 김성현 선수 선전을 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의 결정타를 맡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와, 네. 김성현 선수 정말... 역시 폭군 이재동 진짜 대단하네요. 네. 당황하게도 만들었거든요 김성현 선수가 열심히 네. 상황만 놓고 테란 때 적으로만 봤을 때도 분명히 테란이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틈을 조금씩 파고들면서 이재동이 역전을 하는데 지금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또 9시 앞에 잡았죠 최준재. 자 이재동 선수 왜 이성윤 씨가 랭킹 2위고 저게 1인자고 이 폭군이고 이렇게 불리는 좌식에 또 수호신이고 왜 이렇게 불릴지 아쉬운 것 같아 나겠습니다. 네 정말 한 번만 두 줄이 이재동 선수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라 12시도 경유하는 병력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병력 뭐 드랍 공격 이렇게 다채로운 아주 입체적인 공격을 김성윤 선수가 쏟아붓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가 결국 무너지고 마네요. 예, 이 김성현 선수도 진짜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이만큼도 주로 간다고 진짜 잘했거든요. 잘 막아주면서 드랍시까지 날렸습니다. 이재동 예. 선수의 앞마당 드론이 막 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신없게 만들어줬는데 후반 집중력이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갈 수가 있었네요. 이게 이재동이었으니까 이렇게 버텼죠? 안 그랬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야, 그렇죠. 진짜 드랍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다 파악됐을 때 분명 이재동이 암울하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그 운영으로서 계속해서 이쪽 빈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STX 같은 경우는 김성현 선수가 1승을 챙겼다. 그리고 김성현이란 진짜 히든하다라 생겼다라는 거 이게 좀 그 높이 살 만한 거고요. 역시 이재동은 이름값 합니다. 네, 김성현 선수가 정말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예, 마지막 집중력에서 이재동 선수의 난전에 걸려서 뚫린 게 한쪽 지역이 뚫리다 보니까 이쪽이 뚫리니까 아래는 연쇄적으로 뚫려나가면서 이재동 선수에게 마무리 탈을 맞고 말았습니다. 와, 미국에서까지 오셨어. 워싱턴 DC에서 샌프란시스코 네. 막 이렇게 오셔서 자, 뉴욕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해 그 종이를 거꾸로 드셨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동 선수가 3대1 스코어 만들어냈는데요. 어쨌든 간 스코어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1이었습니다. 에스텍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경기는 끝납니다. 잠시 후에 5세트 이어집니다.